오늘 아침 일어났어. 냉장고 열었어. 재료 빵이 근데 포기할 거야? 오늘 맛없게 먹을 거야? 이 재료 안에서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연구할 거 아니야? 다른 어떤 거보다 나는 이제 이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아. 그래서 태식도 좋고 다 좋지만 양심도 좋지만 참나 안에서 그러니까 쉬지 못하면 하느님 안에서 못 쉬면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나도 힘들 때 다 그걸로 버텼는데 참나 안에서 좀 푹 쉬는 그런 참나각성부터 터득을 해야 그게 좀 기본값이 돼야 중생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도 다 한 얘기지만 빨리 제발 몰라 해가지고 몰라 하면 바로 부처니까 몰라 해가지고 순수하게 존재하는 상태 알아차리는 상태랑 딱 접속만 하면 이 자리는 십지 부처도 똑같은 자리고 비로자나불도 그 자리니까 내가 십지 아니라 십이지 부처다 절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다 하느님 자리니까 IM 상태 내가 하느님이다 IM 말고 뭐가 더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몰라 하면 바로 하느님이다 하는 이거를 일일이생 우리 이론에다가 놓으면 오늘 하루 내가 하루만 보더라도 하느님으로 살아야 된다 부처님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돛 닦는 사람이고 뭐 중생이고 부처 되려면 멀었고 이러지 말고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이미 부처다라고 선언을 아침부터 해라 일어나면 오늘의 선언은 또 매일매일 이어져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딱 몰라 하고 빈말하면 찜찜하니까 몰라 해서 나라는 존재감에 집중해가지고 그 자리가 참나 자리고 하느님 자리니까 참나 자리면 교학에서 따져도 12지 부처님 자리고 기독교 하느님 자리니까 몰라 하고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부처다 라고 선언을 하시라 제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눈뜨기도 전에 선언하시라 잠만 깨면 몰라 하고 선언하시라 부처도 이 자리지 하느님도 이 자리지 하고 선언하고 오늘 하루 부처로 사시라 이미 부처인데 제약 없는 이미 부처인데 온전한 부처인데 원만하고 육바라밀이 충만한 부처인데 하느님 자리 12지 자리면 거긴 진선미가 다 원만하지 거기 어떤 부족이 있어 감히 하느님한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 그 하느님하고 똑같은 자리니까 IM 자리 참나 자리 불성 자리가 공적영지 자리 이 자리를 딱 돈오 돈수 감각으로 깨쳤으면 바로 부처다 이게 돈오 돈수니까 돈오 돈수 이론과 돈오 점수 이론을 절묘하게 결합해라 원래 하나니까 억지로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니까 돈오 돈수 차원에서 이미 부처고 난 이미 퍼펙트하다 참나 자리에서는 에고 자리에서는 에고의 카르마 재능 영적인 역량 내 에고의 역량 내가 처한 상황 내 몸 상태 내가 처한 환경 이게 카르마잖아 다 해서 하나로 카르마 내 업보 업보의 지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느님인데 몰라 했더니 하느님인데 자명하게 몰라 상태에서 보니까 어때 이런 카르마들 속에 내가 있구나 근데 오늘 하루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르마가 요거구나 날마다 신선하게 사는 거야 어제 거 끌어오지 말고 내일 거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일어났더니 딱 내 카르마가 이렇구나 이거는 그 게임하는 친구가 게임 딱 접속했더니 내가 지금 내 게임 안에 내 캐릭터 역량이 딱 요거구나 정확히 파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안 가진 거 가진 아이템 못 가진 아이템 내 레벨 내 경험치 빤하잖아 그거를 빨리 파악해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절망하거나 뭐 오버하지 말고 가진 게 많다고 오버하지 말고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요거를 나는 이미 왜 나는 이미 부처고 하느님이니까 하느님과 부처 관점에서 오늘은 요걸로 게임해야겠는데 요 조건으로 요런 느낌으로 살아라 이거 요리에 비유하면은 절묘해요 오늘 아침 일어났어 냉장고 열었어
재료빵에 근데 포기할 거야? 오늘 맛없게 먹을 거야? 이 재료 안에서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연구할 거 아니야? 일반인이라면 마찬가지로 보살은 내가 이미 부처고 내가 하느님인데 내 영적 역량이나 내 처한 상황이 빤해. 그럼 요 조건을 무시할 순 없어. 조건에 지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면 카수박영이죠. 카르마는 수용하되 어떻게 멋지게 바라밀로 경영해보지 하는 걸 연구해가지고 오늘 하루 멋진 카수박영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오늘 하루 이 재료로 정말 맛있게 난 요리에 먹을 거다, 난 오늘 이 재료로 제일 행복하게 살아버릴 거다, 가장 보람있게 영적 성장을 이룰 거다, 뭐 나와 남 모두를 난 더 행복하게 해놓겠다.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일일 불생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루 안 태어난 폭 잡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절에서는 일일 불생 그런 의미로 쓰는, 한 생을 안 태어난 폭 잡아라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일 부처로 살아봐라, 일일 불생, 하루하루를 부처로 살아라. 난 이미 부처다. 이미 부처인데 내 레벨이 이 정도고 지금 내 캐릭터가 이런 한계에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 나는 이 캐릭터로 재밌게 게임해야 될 거야. 나는 이 재료로 맛있게 요리해 먹어야 된다. 오늘 나는 오늘 하루는 소중하니까. 절에서 스님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무상한 거에 왜 집착합니까? 세상 안 살아본 사람들 같아. 무상하니까 집착하지. 영원함에 왜 집착해? 뭔 지랄이라고. 금방 사라지니까 집착하는, 그 순간을 소중히 쓰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 하루, 우리 한 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하루를 얼마나 아름답게 쓸 거냐. 여기 얼마나 진선미, 육바라미를 투여해가지고 작품을 만들 거냐. 이게 오늘 하루의 과제고 미션이에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다. 포기할 겨를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재료 빤한데 이걸로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리는 그렇게 누가 와도 지지 않을 정도로 맛있게 먹을 생각하면서 왜 영적으로는 그렇게 맛있게 먹지 않냐. 행복하게 살아라. 이 재료지만 행복하게 나는 살 거다. 요 재료지만, 그러니까 나는 구급이야, 구급보살이야 이게 아니라 12지 부처인데 오늘은 구급이네. 오늘 내가 사실 내일도 구급이겠지만 웬만하면 내일은 보지 않겠다는 거. 일일 일생이니까. 내 생은 신경 쓰지 말고 이번 생에 또 어떻게 될지 알고 오늘 모르는 거 아니야. 오늘 내가 태어나보니 눈 떠보니 구급이니까 요 구급 가지고 내가 최대한 요리를 해가지고 8급 올려놓고 오늘 죽자. 오늘 자는 게 죽는 거지. 이 하루라는 게 딱 24시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루지. 좀 늦게 자면은 이제 장수한 거고 24시 넘으면은 100세 넘은 폭이고 오늘 좀 장수했느라고. 어차피 눈 감으니까 갔다가 갈 때는 또 어디 가냐. 공부한 내가 부처인데 어딜 가겠어. 정토 가지. 죽으면 사후세계 걱정하지 말고 꿈이 연계라면 나는 정토 간다. 육도 중에 정토 간다 생각하고. 서로 그러잖아. 막 내 꿈 꺼. 막 꿈에서 봐.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토에서 봐. 이러면. 정토에서 만나. 이렇게 하고 자라는. 보살들끼리도. 재밌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자는 거지. 그래서 정토인 줄 알고 자고 또 눈 뜨면 다시 또 깨고 또 한 생 다시 시작. 어제까지 내가 어제까지 게임한 실적이 또 빤할까 일어나면 어제 뭘 처먹었는지 몸이 부었어. 아씨 오늘 악조건인데. 근데 포기할 거야? 재료 없다고 맛없게 먹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악착같이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초긍정 심리학입니다. 제가 창시한 하루하루 악착같이 행복하게 살아라. 뿌듯하게 살아라. 보람있게 살아라. 그래서 접속인과 맡김 우리 이론대로라면 몰라가 바로 접속이잖아요. 몰라하고 눈 뜨자마자 몰라해서 접속한 다음에 바로 선언하세요. 나는 부처다. 나는 하느님이다. 퍼펙트한 부처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12지 부처다 이렇게라도 선언해도 좋다는 거. 접속 인가. 그럼 인가가 뭐냐? 그럼 그날 하루 진리가 뭐 더 있어요? 14조. 자아의 진리, 존재의 진리, 양심의 진리. 14조 다 모르겠으면 육바라밀이라도 딱 14조 인가 해라. 육바라밀을
깜냥껏 인가해라. 내 깜냥껏, 역량껏, 상황껏 인가해라. 내 카르마의 조건 안에서 인가해보고, 맡김. 그 안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보자는 거야. 그 내가 깨달은 진리 수준만큼 맡기잖아. 내가 자명하다고 믿는 진리에다 맡기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참나 자리에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접속 때 참나의 현존을 느끼고 진리 인가할 때 진리를 느끼면 맡김이라는 건 내가 그러면 접속한 그 참나 자리, 현존 자리랑 하느님 자리랑 내가 깨달은 진리, 하느님과 진리에다가 맡기는 거야, 나를. 진리대로 살고 당연히 좋은 결과를 주실 거다. 이게 맡김이고. 하느님 자체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맡김이지. 날 내려놓고 하느님한테 맡기고. 내 생각, 감정, 오감을 하느님한테 맡겨보고. 내 모든 그 언행을 진리에 맞게 실천하고 또 결과를 맡겨보고. 이게 맡김이죠. 그래서 접속인가 맡김으로 그냥 하루 기본에 충실하게 사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하게 사는 법이고, 제일 보람있게 사는 법이고, 스스로도 난 이미 부처라는 자각으로 사는 거니까 꿀릴 거 없고 자존감 만땅 아니? 뭐 이 이상도 남들한테 나 부처야 이럴 게 없어. 왜? 남도 부처니까 그냥 혼자 누리면 되지. 막 남들한테 지랄될 거 나 혼자 내적 충만 난 부처다. 남도 부처니까 남들한테도 그 품위 좀 지킵시다 이거. 나부터 품위 지키고 부처인데. 민망한 짓은 하지 말자, 너무. 근데 우리 민망한 짓 또 해야 중생이니까 할 텐데, 그럼 내 레벨이 그 정도 한계라, 내 카르마의 한계, 내 공부 역량의 한계니까, 그것도 너무 그걸로 좌절하거나 오버하지 말고, 잘했다고 오버하고,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좀 남처럼 보세요. 오늘 하루 요 조건으로 게임해서 요 정도 끌어올려놨다. 우리가 만약에 캐릭터 하나를 키우는데 친구들 간에 돌아가면서 키운다면 약간 더 초연하게 하지 않을까? 어제 한 놈이 요 레벨까지 해놨으면 나는 요 레벨까지. 그냥 그날 게임 재밌게 한다 생각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제 내가 해놓은 거를 오늘의 내가 또 해놓고. 오늘 하루 내가 전생의 나라고 해서 바로 나랑 연결되진 않습니다. 어제의 나라고 해서 바로 나랑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감각으로. 같으면서도 살짝 다르니까. 어제의 결과물에 나니까 나는 또 어제랑 다르더라고.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어제 못했던 거, 어제 몰랐던 거 또 알아내고 하고 가면 레벨을 좀 끌어올려 놓고 가면 내일에 내가 또 이어받아서 하겠지. 죽음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마지막 날 죽는 놈이 덤탱이 쓰는 거. 전날까지 즐겁게 살아. 마지막 날 난가 이번은.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 거의 지금 죽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야. 날마다 이렇게 살고 죽는 게 지금 자연스러운 우리 삶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람 있게 살고 가면서 나 정토 갑니다 하고 가고 깨면 다시 또 환생했나부터 하고 또 환생을 살고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윤회의 비밀, 생사의 비밀 다 알게 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면 한생한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아는 거고 다 살면서 다 공부가 되게 돼 있잖아. 억지로 할 게 아니야. 뭐 이미 부처인데 하루하루 이미 부처로 살아야지 나중에 삼 아승기겁, 무량겁 뒤에 부처 될 거 생각하면 무슨 의욕이 나겠어. 근데 나는 사실은 이미 부처인데 도노돈수 몰라 하면 몰라 자리는 그 자리는 어떤 차별성도 분별성도 없기 때문에 일진이 십진이 부처니가 없단 말이야. 중생이니가 그 자리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십지도 견성 못했다는 소리가 일진이 십진이 따지고 있는 거는 견성 아니다. 이거 진짜 부처 자리는 몰라야지. 모르는 그 자리가 부처 자리인 줄 단박 알면 도노 돈수고. 도노 깨달았으니까 내가 부처인 줄 알았고 돈수 이미 육바라밀이 원만하니까 닦을 게 없고 깨달았고 많이 닦을 게 없더라. 참나 자리는. 하지만 에고 자리는 이렇게 이 도노 돈수가 다 해서 도노지. 이렇게 도노했더니 부처인 줄 알았지만 내 카르마 역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 또 점수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가 하나로 굴러가면서 도가 닦이게 돼 있는 요거를 권장해 주고 싶다.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된다.
이제 불교로 예를 들었지만 기독교로 예를 들어도 똑같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하나님 자녀인 거고 사실. 하나님 자녀가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 그 기쁨과 충만을 누려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자녀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영이, 내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 자녀는 가르쳐야 되니까 내 혼은 내 역량의 한계가 있다. 그 한계만큼 주눅들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이미 하나님으로서 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신성을 구현할 것만 연구해. 이렇게 한 겁니다.